1950년대에 건립된 옛 통영 목재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바로 옆 건물도 낡은 폐건물처럼 보이지만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약 70여 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이제 근대 역사상 건축사적,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개별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최근 근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학남동과 중앙동 등 통영의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정은 목포와 군산 등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한제국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근대 건축 양식과 생활상이 남아있는 건물 9곳이 복원되고 주변 거리에 대한 재생 사업도 진행됩니다. 통영시는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500억 원을 들여 구도심 일대를 근대 역사 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던 통영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통영만의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여 구도심권 상권 회복은 물론이고 통영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내년부터 문화재 보수와 정비 등 본격적인 종합 계획을 세워 통영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통영시. 침체된 관광업과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